네, 케이팝을 앞세운 한류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제주도가 전통 민요에 K 힙합을 입힌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제주의 매력을 알리는 새로운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계절은 돌고 돌아 흐른 세월 붙잡지 못하고 멀리 떠나 내 어리었던 당신의 뒷모습은 어디 가고 어느새 내쉬는 한숨을 제주민요 너영나영이 K-힙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민요 너영나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너와 나라는 의미의 너영나영은 오돌뚜기와 이아옹 타령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제주민요입니다. 남녀 간의 어우러지는 사랑을 주제로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노부부의 청춘이 회상신으로 등장하는 2분가량의 뮤직비디오는 돌담과 오름, 바다 등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지난 7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닷새 만에 4만 5천 뷰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흥겨운 제주 민요가락과 랩이 조화가 신선하면서도 잘 어울린다는 호평이 이어지는 등 400개 이상의 댓글이 등록됐습니다. 약간 민요라서 그런지 좀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너영 나영이라는 그거는 처음 들어봤지만 의미 비슷한 것 같은 친근감? 예,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So beautiful. Yes, I like this. I will want to go. 지주, to travel. 제주도는 전통 가사에 힙합 장르를 접목한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해 음식과 사람 등 제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영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에만 모두 4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계획 중입니다. K-팝을 앞세운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대 음악과의 조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제주 민요가 제주의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